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245페이지에 위험과 수익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 페이지는 245페이지. 자, 위험과 수익 가치 관계를 봤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시험상에서는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표현으로는 안 나와요.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에서 의의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라는 건요,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우항하는 이런 기울기가 있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죠.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진다. 즉,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고려할 때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요.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불입할 때 현재 소비를 포기하죠. 포기한 대가로 이자율이 주어지는 거는 그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미래에 더큰 소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참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시간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시간에 대한 대가만 갖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도 주어져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위험 할증률로 표현이 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대가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우리가 PC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인용은 안 되고요. 통상적인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구성할 때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위험 할증률이라는 게 위험 보상률이라고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무위험률이라고 있을 때요. 무위험률은 투자자가 이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최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대부분 국채 이자율이나 아니면은 정기예금 이자율 있죠. 예, 이렇게 수익이 확실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채 이자율이라든가 정기예금 이자율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위험률은 오로지 시간에 대한 대가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무위험률의 크기는요, 일반 경제 상황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용이 제한이 되거나 화폐의 공급과 수요 등은 우리가 무위험률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은행의 지불 준비율이 높아지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무위험률도 상승한다는 거는요. 아, 그게 정부가 시장에서 이 통화량을 조절할 때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이 있으면은 고객이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갖다가 예치하게 되면은 은행은 이거를 100% 자기네가 다른 곳에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정한 부분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다가 이 돈을 예치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 고객이 나중에 찾은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최소한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불 준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의 통화량이 너무 많다라고 그러면 정부는 은행에다가 여기다가 예치해야 되는 돈의 비율을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운용할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더 많은 돈을 끌어와야겠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 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이쪽 시중 은행으로 빠져들어가겠죠. 이래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했을 때 갚아야 될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요거 수익률이라는 게 올라갈 수,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위험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요거 수익률도 커지는 거고요. 무위험률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요거 수익률도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험 할증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 할증률에 있을 때 요 위험이라는 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 뭐를 하든 간에 분산 투자해서 내가 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줄어들 수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위험 할증률에 대한 거는요. 자, 요거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이때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위험 할증률은요. 시장 위험뿐만이 아니라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투자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적을 위험 기피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셨을 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험에 대한 대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수익률은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도는요. 위험 혐오도는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관계가 없고 위험 할증률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이 증가할 때 위험 기피적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수익률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자가 제거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커지면은 당연히 얘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예제를 보시면 1번 지문에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번 지문에 보시면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4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험 추구형 투자자가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 투자해서 복권 하나 사가지고 예 1등에 당첨이 되면은 뭐 수십억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수십억을 벌 수 있는 확률보다는 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만 기꺼이 이거를 감수하는 예, 그런 스타일을 위험 추구형 투자자, 그러니까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사행성이 좀 강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왜 즉석복권이라는 것도 있죠. 왜 긁어서 당첨이 나오는 거. 예, 우리나라 정서에 제일 맞는 방식이라더라고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때 저기 방송에 나왔는데 종각 쪽에서 종로에 있는 거기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 그 출입구 쪽에 벽에 사람들이 붙어서 막 긁는 모습들이 이렇게 촬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예 그런 것들이 좀 강한 적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거를 긁으면서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꽝이구나 꽝이구나 그렇더라도 에이 뭐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옆에 보시면 위험과 가치라고 돼 있어요. 옆에 이제 자 위험과 가치에 대한 부분은요. 예, 부동산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이 예상이 될 때 위험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예,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요구 수익률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요거 수익률은 이게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 소득이 있죠. 예.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주는, 바꿔주는 역할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기대 수익은 예, 일정한데요. 위험이 커지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높아져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는 이렇게 하락하게 되고요. 위험이 작아질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는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투자 가치가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편익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현재 가치를 말하고,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고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투자 가치는 작아진다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 가치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는데 근래는 잘 활용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예상 수익이 있을 때요, 이게 영구적으로 예, 동일한 수익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얘기죠. 미래 예상 수익이니까. 예, 요런 조건하에서 이제 투자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자, 수익은 둘 다 천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할인율이 10%고 얘는 할인율이 20%예요. 얘가 10%면 1억이거든요. 근데 얘가 20%면 5천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고, 그러면 가치는 낮게 평가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하게 됐을 때,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가치고요.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S전자의 주가가 주당 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요거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가 돼요. 객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S전자의 성장성과 안정성과 수익성의 크기를 종합해서 주당 6만 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S전자의 주식에 투자했을 때 미래 어떠한 이제 수익의 크기가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수집한 정보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얘가 주당 해봤더니 얘가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투자자의 무슨 가치냐면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당 10만 원의 가치가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6만 원밖에 가치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 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상태가 되면 시장에서는 6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3만 원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나는 투자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투자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서 장래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의 크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치는 그만큼 낮게 평가한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오래전에는 여기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예, 근래는 출제가 인용은 잘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248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요, 박스가 나와 있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기각한다는 거. 근데 이게 뭐하고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는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위험 관리 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위험적인 요소를 내가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줄이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위험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한다는 게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투자자는 안전한 곳에서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이 있으면 그냥 예금에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도 보면 다른 거다 귀에 안 들어오고 정기예금 이자율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금에다가 투자한다고 해서 100%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하죠. 뱅크런 사태 이런 거 아시죠? 은행도 부도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이면 5천 이상은 보호를 못 해주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주식이나 또는 다른 예, 부동산 같은 자산에 비해서는 예, 조금은 더 안전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험 회피하고의 차이점 뭐냐면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것만 선택함으로써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위험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손실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아,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지만 특약 상황에다가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1.5%보다도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임대료 당신에게 받아도 손해 아니냐? 그러면 1.5%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에 대한 임대료를 더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임차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쓸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쓸수 있는 게 뭐냐면요. 249쪽에 가면 상단에 양가로 3번에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수적 예측이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서 대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수익을 우리가 측정할 때, 이게 최대가 있고요,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최대가 10%고요. 중간이 8%고 최소가 5%면 투자자는 제일 수익이 작은 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배웠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작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 역시 작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제일 작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됐을 때를 가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자, 투자자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환산할 때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보수적인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종전에 이거는 요구 수익률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작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보수적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 8천에 매매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내가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를 측정할 때 원래 예상되는 수익이 1,000만 원이었어요. 통상적인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하면 한 1억 정도를 본다. 그럼 투자 가치가 1억인데 시장 가치가 8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일 때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얘가 5천 정도로밖에는 평가가 안 되겠죠.
예. 그럼 시장 가치가 8천이고 투자 가치가 이거보다 적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굳이 여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판단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조정 할인율을 우리가 높여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내가 분산 투자함으로써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단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뒤에서 언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49 쪽에 하단에 가게 되면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을 쓸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에 대한 거는요. 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임대료도 있고요. 영업경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또는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변할 때, 요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민감도 분석은 투자에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개발에서도 인용이 돼요. 이게 개발뿐만이 아니라 관리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민감도 분석은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위험을 통제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간다는 얘기죠. 투자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세금이었다. 그럼 다른 모든 거를 빼고 절세 대책을 수립해서 세금 관리를 철저하는 게 내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에 대한 용어도 별표는 하나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개발에서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뒤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나오죠? 그 밑에 가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나오죠? 평균 분산 결정법이 발전한 게 그게 포트폴리오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55페이지에 가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나와요. 자,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는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계속 위험을 갖고 얘기했어요. 그죠? 위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이 위험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크기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예, 걔네 둘을 이용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외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예상 수익의 평균과 분산, 예, 이게 평균이 수익률이고요. 분산이 위험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통계치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게 되냐면요.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평균 분산 결정법을 적용을 하는 투자자는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논리예요. 예, 그랬을 때 내용 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수익률이 되겠고요. 요게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하고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는데요. A가 수익률이 8%고요. 얘도 8%예요. 그런데
표준 편차는 얘가 2%고 얘가 4%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C하고 D가 있어요. 자, 근데 C하고 D를 보게 되면 얘네는 표준 편차가 7%로 동일해요. 그런데 수익률은 C가 12%인데 A가 D가 14%예요. 그럼 얘네는 거꾸로 표준 편차의 크기가 동일하지만 수익률은 D가 좋죠. 그러면 D가 C를 지배한다는 논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는 두 개 투자 대안에 뭐가 동일하냐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안이 선택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얘가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위험의 크기가 동일하면요.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면 평균 분산 오류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A하고 B가 있으면 A를 선택할 수 있고 D하고 C가 있으면 D를 선택할 수 있는데 A와 D를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 아니다 이런 얘기죠. D가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크고요. A는 위험이 작지만 수익도 작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평균 분산법으로는 선택이 곤란하다.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변이 계수라고 있어요. 변이 계수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변동 계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 변이 계수라는 것은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이 계수의 공식을 보면은 이게 당의 의미가 분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의 크기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식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익률 분의 위험의 크기로 표시하는 것이 변이 계수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위험의 크기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변이 계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죠. 그러니까 변이 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변이 계수라는 것의 또 다른 논리는 뭐냐면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A하고 D가 있을 때 D를 선택하면은 내가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추가되는 위험도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추가되는 위험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측정할 때 변이 계수라는 걸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는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문 안에 이걸 계산하는 문제를 넣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즘은 변이 계수라는 논리 정도만 지문으로 나와요. 평균 분산 결정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이 계수 또는 변동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요런 식의 표현으로만 언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그 우리 변이 계수 안에 가게 되면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수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하고 D가 있으면 어느 게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A는 수익률이 8%고 얘가 위험이 2%잖아요. 근데 D는 얘가 14%일 때 얘가 7이잖아요. 8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0.25 나오고요. 14분의 7이니까 0.5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얘는 이 크기만큼의 위험이 추가가 되는 거고 얘는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이 크기만큼 위험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니까 A와 D를 비교하면 A가 더 나은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뭐 언급하진 않고요.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변이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평균 분산법의 오류를 보완해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